우리는 평생 의식으로 보고 듣고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도 나이를 먹거나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의식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현상입니다. 생명현상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중단함이 없이 늘 이와 같이 여여합니다. 진리는 살아있는 생명이어야 하며 생명은 진리 없이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중단 없는 생명활동을 경험합니다. 그 생명활동이 바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이나 감정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중단되거나 변한 적이 없습니다. 진리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 것. 그렇다면 바로 이것이 진리가 아닐까요?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건 살아있을 때 이야기고 죽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생명 또는 의식이란 말에 속지 말고 이 존재현상을 다시 정견해 봅시다. 우린 몸이 먼저 있고 생명이 있는 줄로 알지만 실은 생명이 먼저입니다. 부모의 난자와 정자가 합쳐지는 것은 그저 몸이 생겨나는 과정일 뿐. 난자와 정자는 이미 스스로 살아있는 생명의 표현이며 그 생명성은 먼 부모들로부터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이 그대로 이어지고 확장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성이 몸보다 먼저 존재합니다. 생명성이 먼저 있고 나서 정자 난자도 생기고 그로 인해 몸도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몸이 소멸해도 생명성은 여여하게 잘 존재합니다. 생명성이 바로 본래 우주의 근간 요소이며 일체를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생명이 곧 불성이며 진리이며 시공간 이전 영원적 차원의 존재입니다. 이것이 곧 진리이자 부처 신자리이며 이 자리가 우리로 하여금 그 존재를 중단 없이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미 그것이며 몸은 그것이 의식하는 대상으로서의 상념, 감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진실을 끝까지 제대로 정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잠 속에서도 이것은 꿈으로서 중단 없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꿈도 없는 잠 속에선 단지 그런 활동을 잠시 접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꿈이 없다고 해서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이 없었다는 그것 역시 또 하나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로 영원한 이 자리이며 이미 살아있는 불성, 진여, 참나 그 자체인 것입니다.